Alpha. Hello. 사진이랑 영상 하면서 지우 이즘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우라고 합니다. 저는 인물 사진을 위주로 찍고 컨셉을 잡아서 몽환적인 사진들을 연출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지우 작가님이랑 촬영 같이 하러 온 모델 라미입니다. 여기는 당산역에서 걸어오면 이제 있는 한강공원 쪽인데 숲 같은 곳이라서 한강도 되게 가까이 있어서 요즘 자주 오고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모델분 의상이 분홍색이고 꽃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분홍색이고 해서 이런 땅이나 하늘 같은 부분들의 채도는 조금 날리고 초록색, 분홍색 같은 컬러감들이 있는 것만 살짝 올려줘서 몽환적인 부분들을 연출하고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여독이랑 이번에 얼굴이랑 조금 더 가까이 가지고 있을게요, 계속. 원래 아이스크림 모양이 둥근 모양이랑 그게 이렇게 겹쳐지면서 꽃이라는 소품으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아이스크림 콘은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조금 꿈 같은 이미지라는 생각에 연출을 하게 되었어요. 크리에이티브로 렌치 사용하고 있고 기본 세팅은 주광비에서 화면이 낮긴 한데 제가 앞에 오늘 필터를 하나 껴놔서 4600에다가 살짝 세부 조정 해놨습니다. 원래 NT 크룩이 조금 색이 살짝 빠져있고 어느 정도 노출은 정노출에 맞아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룩은 조금 더 소프트한 계열이 있다 보니까 하이라이트를 조금 더 낮춰주면 부드러운 느낌이 더 강해지고 섀도우도 원래 정노출로 맞아있는데 여기서 살짝 올려주면 안부들이 쭉 올라와서 나무들 가지 부분들이나 그런 디테일이 살아서 야외에서는 좀 올려주는 편이고요. 섀도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 NT에서 섀도우를 올려주면 이렇게 땅이나 아니면 하늘같이 조금 이미 바랜 색들은 안 올라오고 초록색 발색만 살짝 올라오고 인물 피부톤이나 하늘이나 땅 같은 부분들의 발색이 살짝 죽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NT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오늘 초록이 좀 쓰는 크룩이랑 잘 맞아요. 제가 좀 색 빠진 거 쓰고. 와, 진짜 예쁘다. 제가 NT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렇게 너무 과장되지 않고 제 기준에서 적당하다 라는 그 색이랑 제일 잘 맞는 룩이 NT 룩이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NT를 사용하는 거예요.